안녕하세요. 광주 미TV입니다. 오늘은 정액검사를 하신 상황에서 그 결과를 전달받는 방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려 합니다. 병원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미리 충분한 사전 설명이 되어서 환자 부부 중 한 분이라도 문자 정도로 이해가 다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문자 정도로 결과 통보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치의가 직접 전화나 대면을 통해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이해하기 쉽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액검사의 결과를 말씀드릴 때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 약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미해서 될 수 있으면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문자가 왔을 때 남편분들은 안도하게 됩니다. 한 분이라도 정상이라면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액검사의 정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우리는 대개 검사가 정상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즉, 정액검사가 정상이란 말은 남성이 여성을 임신시키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말로 보입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시사 프로그램의 유행어가 된 문장이 하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액검사의 정상이 진짜 임신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일까요? 제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먼저 한 연구 논문의 일부분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액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계 보건기구의 여섯 번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한선 이상이면 일단 문제가 없다고 대개 의사들은 설명하는데 하한선이라는 게 임신이 확인된 남성의 정액소견 중 정상정자 비율은 4% 이상이면 100명 중 95등 정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남성의 정액검사상 정상정자 비율이 4%면 이 값은 이미 임신시킨 남성 중 단 5% 정도로 낮은 수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는 턱걸이로 꽈락은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숫자, 활동성, 정상정자 비율 등 정액검사의 지표가 모두 5% 수준에 간신히 도달한 어떤 남성보다 차라리 어느 한 수치는 살짝 못 미치더라도 정상정자 비율은 3%인데 숫자나 운동성이 거의 최상위권이면 이분이 4%인 분에 비해 나쁘다고 결코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액검사는 어느 한 부분의 수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없고 반대로 통계적 하한선을 간신히 다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과목 61점을 맞은 학생처럼 성적이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정액검사의 1차적인 의의는 모든 수치가 하한선을 통과했다면 아무리 61점 평균이라고는 해도 여성, 아내에게 난임의 1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여성의 검사를 잘 해봐야 한다고 이해해야지 남편은 정상이고 뭐 살던 대로 그냥 살면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액검사는 엄밀히 말하면 정자검사입니다. 즉 정액의 물성분에 대한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의학적인 이야기 말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요즘 제가 밀리터리 영화 자주 보는데요. 정자는 바로 보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보병들이 무장이 아주 잘 되어 있고 건강하고 잘 움직이고 숫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평원 저놈의 적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튼튼한 장갑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숨어서 또는 그 안에 타고 안전하게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겐 오래되고 낡은 트럭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액의 물성분은 바로 장갑차이고 낡은 트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비록 보병 수가 적고 무장도 잘 안 돼 있다고 해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트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장갑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만한 질문입니다. 정액검사는 한 남성의 가입력을 전부 대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능은 무언가를 수행해내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냐라는 것인데요. 만약 손이 있는데 물건을 들 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액소견이 아무리 좋아도 정자가 난자까지 도달하거나 난자를 통과해서 결합이 되는 수정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문 토픽의 내용도 한마디로 정자가 난자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첨체와 정자 표면 단백질 획득, 난자 수정능 등은 정액검사로 전혀 알 수 없다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하한선이 넘었다고 해서 그냥 정상이라고 통보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여성을 임신시킬 수 있는 가입력은 있으나 정액검사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늘 일반적인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대면에서 직접 또는 전화하든 또는 문자메시지나 통지서를 사용하든 가장 기본이 되는 정액검사 판독 결과의 해석 원칙은 그래서 숫자, 운동성, 전진운동성, pH 등 기본 항목과 정상정자 비율까지 모두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자. 아무리 정액검사 소견이 좋아도 정액량이 지속적으로 적으면 안드로겐 결핍이나 정관, 전립선 등 부속기 문제 등을 꼭 살펴봐야 한다. 세 번째로, 정액검사는 기능검사가 아니므로 정자가 난자와 결합하는 능력은 알 수 없다. 네 번째로, 정액검사 결과를 연락드릴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고 검사의 필요성뿐 아니라 한계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 한다. 다섯 번째로, 정액검사상 정상이라는 것은 결코 면제부가 아니고 센터마다 판독 결과도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난임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오늘은 정액검사의 한계와 가능하면 주치의쌤이 직접 전화로 정액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검진 결과지에 이상한 말 한마디만 있어도 의사한테 물어보지 못하면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설명의 방법도 저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은 많아지지만 그만큼 환자분들은 그날 밤 푹 주무실 수 있으니 말입니다. 감사합니다.